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이버 강의, 저희 SEO에 관련된 네이버 마케팅 정보 강의 진행할 거고요. 안내사항 두 가지만 안내하고 진행할게요. 오늘 만석이라서 아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저희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자리 앉을 수 있도록 배려 잘 부탁드리고요. 강의는 12시 됐으니까 강의 시간대로 진행하고 3시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최대 시간 제가 한 15분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3시 15분까지는 좀 늦어지게 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일찍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다 3시, 3시 15분 맞춰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진행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가 사실 경영교육보다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많은 미용인분들이 지금 들어주시는 강의인데 무려 오늘도 또 오픈하고 나서 1시간 만에 다 50석이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좌거든요. 그래서 들으시고 나시면 또 추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역시 교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느낌 아시죠? 자, 오늘 네이버 마케팅 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이버 마케팅 강의만은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네이버 파트를 마케팅에서 따로 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살롱 비즈니스의 마케팅에 99%는 네이버입니다. 99% 네이버예요. 살롱 비즈니스. 제가 얘기하는 건 매출, 디자이너의 매출, 매장의 매출, 신규 고객의 유입, 기존 고객의 계속된 예약, 그리고 프로모션, 이벤트, 시그니처 이런 모든 루트를 통한 모든 교육들은요. 다 네이버가 99%예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 쇼츠가 중요하다,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영역으로 놓고 보시면은 거의 도움 안 되신다고 놓고 보시면 돼요. 오직 네이버가 지금 가장 강력한 거대 공룡 플랫폼으로 떠오르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객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택시 부를 때 카카오 택시 안 부르면 어떻게 되죠? 택시 못 잡아요. 특히 강남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강남에서 택시 잡기 원하신다면 카카오 택시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다니는 택시 자체가 지나다니지조차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님 차 들어다니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돌지 않아요. 왜요? 기름 왜 낭비해요? 가스 왜 낭비해요? 왜 노동력 낭비해요? 어차피 고객이 콜하면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택시들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콜 들어오는 걸 누군가 더 빨리 잡느냐 그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콜 잡는 것도 뭐 오토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온다고 하죠. 바로바로 늘릴 수 있도록 사람이 누르는 속도보다 프로그램이 누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택시기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 구매해서 콜이 들어오면 바로 진짜 0. 몇 초 만에 잡을 수 있도록 그 경쟁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택시기사인데 강남에서 손님 태우기 위해서 계속 돈다? 어차피 고객들은 카카오 택시 부르고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고객들은 카카오 택시 부르고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 택시를 잡을 일이 없어요. 제가 표현하는 네이버가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스타를 한다, 뭐 유튜브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 이런 소셜 네트워킹 마케팅을 하는 게 당연히 지금 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용 세대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피드백 드리자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놓고 봤을 때 오직 네이버 플레이스만이 가장 강력한 매출의 파워를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시그니처를 잡고 프로모션 잡고 이벤트를 잡고 그리고 내 고객을 장기적으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SNS를 하는 거지 이걸 갖고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전 세대, 5년 이상 예전 세대의 생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현 시대의 트렌드에 무엇이 반영돼 있는가 이걸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현 시대의 트렌드에 무엇이 반영돼 있는가. 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TV로 드라마 보세요? TV로 드라마 보세요? 안 보시죠? 뭘로 봐요? 넷플릭스로 보죠. 요즘 넷플릭스의 최대 적이 디즈니 플러스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를 해요.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와 역대급이다. 2023년 연말에 끝판왕 드라마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고윤정 너무 예뻐요. 네. 참고로 고윤정이 누군지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성형외과에 여자들이 사진을 들고 갈 때 90% 이상 들고 가는 사진이 고윤정 사진이에요. 고윤정이 누구야? 약간 이러면 나 지금 약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브로드캐스팅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방송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어디서 지금 서비스를 하냐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무빙이라는 드라마의 최대 적수는 디즈니 플러스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거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별로. 그거 하나만 보려고. 왜 그래요? 무빙이라는 드라마 너무 재밌지만 그것만 볼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려고 넷플릭스 같은 그런 IPTV 서비스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넷플릭스 좋은 거 뭐예요? 풍요 속에 빈 곳. 뭐예요? 엄청 많은데 재밌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엄청 많으니까 볼만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식성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TV로 드라마를 안 봐요. 왜 안 봐요? 내가 넷플릭스 들어가면 원하는 부분부터 볼 수도 있고요. 원하는 거 골라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보는 것도 심지어 가능해요. 그러니까 TV 안 봐요. 왜 TV를 왜 봐요 도대체? 중간에 TV 보다가 드라마 시작했는데 중간부터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또 예능은요? 예능은 어디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능 어디서 볼까요? 예능은요 유튜브에서 봐요. 왜 유튜브에서 볼까요? 네 가볍게 봐야 되잖아요. 드라마는 딱 치맥 진리죠. 치맥 딱 해놓고 막 이래서 연진이 인연이 막 이러면서 알았으면 끄덕여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드라마는 어때요? 막 몰입해서 보잖아요. 몰입해서 보잖아요. 근데 예능 몰입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인과관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전개 막 등장인물이 어떤 복선을 가지는지 이런 거 보면서 보나요? 아니죠. 그냥 멍 때리면서 봐요. 화장실에서 보고요. 담배 피면서 보고요.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씩 보는 게 예능이에요. 그러면 플랫폼이 어떻게 돼요? 넷플릭스 불편하잖아요. 그냥 어플 딱 누르고 바로 추천, 내가 좋아하는 거 추천 바로 딱 뜨고 들어가서 클릭하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능이 TV에서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그맨 분들이 와 나도 우차사랑 개그 콘서트 하향세일 때 그냥 유튜브로 갈아탈 걸. 왜 나는 그때 우차사랑 개그 콘서트에 목맸지? 이렇게 망할 줄 알았나? 이런 피드백들을 해요. 이런 피드백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개그맨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나 왜 유튜브 빨리 안 했을까? 하거든요 지금 후발주자로. 근데 이미 어때요?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선점돼 있는 거죠. 시장은 다 선점돼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공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네이버를 어떻게 표현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인 푸른 파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는 푸른 파도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제가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카이정웨어라는 브랜드를 3년 만에 연매출 150억 대의 기업으로 만들었을 때 생각보다 네이버의 파워가 굉장했거든요. 저희는 네이버를 잘 타서 네이버 흐름으로 굉장히 폭풍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네이버는 블루오션이에요.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가능성이 풍부하고 너무 아직까지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유튜브랑은 달라요. 완전 개념이. 인스타 블로그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네이버 가능성이 좋은 게 첫 번째는 살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98%가 네이버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은 곧 네이버다. 네이버는 곧 마케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강의가 네이버 마케팅 정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건 네이버가 마케팅의 98%니까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앞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살롱 성장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미용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얼만큼 잘 공략하고 네이버를 얼만큼 잘 이해하냐 이게 미용인들한테 가장 큰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저번 강의 때 제 강의는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번 강의 때 실제 구글에서 근무하셨던 이 SEO를 담당했던 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제 강의를 왜 들어왔냐면 그냥 정말 우연히 미용실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은 마케팅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미용실 마케팅 전 잘 모르는데 카이정 원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강의 잘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거 인스타를 들어가서 봤더니 SEO라는 표현을 쓰네? 라는 표현을 듣고 너무 궁금했대요. SEO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죠. 처음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SEO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게 누구지?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주신 게 딱 그거예요. 와, 저 여태까지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마케팅 강의하는 사람이 SEO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잘 모르는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고객들이 미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머리를 자르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SEO는 이 프로그래밍과 사용자의 사이를 메꿔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SEO라고 하는 건 서칭 엔진 옵티마이저니라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검색 엔진 최적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람과 실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실제 정보를 소비하는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최적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들이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염색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뭐라고 검색어를 쓸까요?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지역명을 쓰겠죠. 예를 들어 뭐 강남 미용실을 쓰겠죠. 그 다음에 뭘 쓸까요? 내가 하고 싶은 염색을 쓰겠죠. 어떻게? 매트 브라운을 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쓸까요? 내가 원하는 니즈를 쓰겠죠. 어떻게? 강남 미용실, 매트 브라운, 잘하는 곳.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검색이 알고리즘이 소비자에서 머릿속에서 아웃풋돼서 입력이 됐을 때 프로그래머들은 이걸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짜요. 왜? 왜일까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강남 미용실 왜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우리 뇌의 알고리즘이 그래요. 우리 뇌의 알고리즘이. 무언가를 소비할 때 인간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알고리즘이거든요. 왜냐면 이 알고리즘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매트 브라운 잘하는 곳 강남 미용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배워요? 이건 미국식 표현이죠. 미국식 표현. 이건 미국식 표현 맞죠? 맞잖아요. 지역을 마지막에 쓰는 게 미국식, 영어식 문법이잖아요. 근데 한국식 문법에서는 무조건 지역명이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도 만약 예를 들어 세 단어, 강남 미용실, 매트 브라운, 잘하는 곳이라는 이 세 단어를 내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구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높은 순위를 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를 가장 높은 지수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강남 미용실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도 강남 미용실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산자, SNS에 정보를 올리는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우리가 만일 강남 미용실을 빼고 매트 브라운 잘하는 곳이라고 그냥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고 검색어에 노출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SEO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하고 싶은 대로 마케팅을 해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찝어볼게요. 스타일리스트 명 정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차은우 엄청 똑같이 생겼잖아요. 흥 하신 분? 다시 물어볼게요. 네, 차은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죠? 몇 프로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신한테 이 교육에 오늘 분위기가 달렸어요. 네, 몇 프로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5%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강의를 못 하겠네요. 네, 네, 1000% 닮았죠, 1000%. 그러니까 제가 차은우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홍대 차은우다. 사람들이 내 고객이 나보고 이 사람 홍대 차은우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믿어요, 좀. 강의를 믿으면서 들어야죠.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홍대 차은우라고 이제 내가 디자이너 별명이 고객한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스타일리스트 명을 네이버 플레이스에 디자이너 명으로 올리거나 블로그를 쓸 때 홍대 차은우 카이정 이렇게 생기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올려요. 왜? 난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 차은우 닮았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개념이 없는 거죠. SU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자, 생각해보세요. 차은우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제가 쓰는 표현에. 그러면 차은우라는 이 단어는 얼마만의 파워를 가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연예인이에요. 얼마만의 파워를 가질까요? 얼마만의 파워? 엄청난 파워를 가져요. 엄청난. 차은우 검색하면 홍대 차은우다 라고 해서 홍대 차은우, 홍대 차은우, 홍대 차은우 이렇게 제가 만약 네이버나 블로그나 어디다가 마케팅을 계속 한다면 사람들이 홍대 차은우를 검색할 때 이렇게 뜰 거예요. 분명히 홍대 차은우가 왔던 사진, 홍대에서 차은우가 발견된 사진 이런 게 뜨지 제 얼굴 절대 노출 안 될 거예요. 이게 SEO 로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런 거 하죠. 뭐 상위 1% 디자이너 카이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네이버의 디자이너 명으로 쓰죠. 블로그 명에 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뭐 인생머리 전문가 카이정 이런 것들 쓰죠. 이런 것들이 SEO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SEO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성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파트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SEO 강의를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SEO 강의를요 1, 2년 준비한 게 아니에요. 1, 2년 준비한 게 아니고 실제 다음이랑 네이버의 C코드를 구축하는 프로그래머한테 돈을 주고 계속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배웠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왜 배우세요? 이거 전향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맨 처음에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니까 웬 이제 한 30대 후반 된 아저씨가 와갖고 계속 이거 배우면서 막 배우니까 근데 미용하시는 분이 이걸 왜 배워요? 근데 마케팅 전공하실 거 이걸 왜 배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배웠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카이정웨어 2020년 5월 달에 오픈을 해놓고 네이버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얻은 다음에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잘 되니까 잘 되는 걸 파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보통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한 거예요. 이걸 갖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잘 된 게 왜 잘 됐는지 정확하게 분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뭔가 내가 잘 됐을 때 이게 잘 되고 있는 걸 평가받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고요. 안 됐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다른 걸 선택했을 때 예측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SEO 관련돼서 컨설팅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딱 머릿속에서 딱 신념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 세 가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저희 블로그 할 때 다이아로직 이런 로직들 되게 중요하다고 블로그 강의에서 배우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로직 중요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뭐 글자 수를 1000자 이상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사진이 5개 이상 올라가고 영상에 꼭 올라가야 된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자, 와이파이 아까 번호 알려드렸더니 다들 그래요. 근데 이거 같은 와이파이로 접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뭐 약간 어뷰징 당한다고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카이정웨어는 망했어야죠. 왜냐면 우리는 3년 동안 매장에서 매장 와이파이로 5명, 10명의 디자이너 그 매장에서 하루에 블로그를 하나씩 무조건 써서 한 달이면 20개의 블로그, 한 매장당 평균 100개 이상의 블로그가 3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계속 했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미 어뷰징 당해서 플레이스 불러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자 맞춰서 쓰는 거, 시술 사진 5장 올리는 거, 영상 올리는 거 저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아무 상관없다는 확신을 알고 있으니까. 다 카더라예요. 전문적인 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배웠을 때, 저도 제가 네이버를 배웠을 때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마케팅을 가르쳤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SEO라는 거는
정말 그냥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헤어에 대한 상담을 할 때 헤어 디자이너가 상담해 주는 것처럼 전문가가 피드백하는 전문가로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의 판도는 사실 뭐 어떠한 뭐 이미지나 영상을 올리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뭐 좋은 영상을 올린다던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거를 판단하는 게 자체가 휴먼이잖아요, 휴먼. 사람 뭐예요? 사람은 감각동물이잖아요. 감각동물이니까 내가 어떠한 사진을 올렸을 때 그 사진이 예쁘다?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떠한 내가 글을 쓰거나 어떠한 내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이 좋은 SEO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누가 판단해요? 기계가 판단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이 SEO 구축을 잘할수록 당연히 높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SEO 구축을 배우고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구독자 5,000명을 못 넘기고 있었어요. 계속 3년이 넘도록 4년이 넘도록 5년이 넘도록 5,000명 못 넘기고 있어서 아, 난 유튜브가 내 플랫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SEO를 배우고 SEO 방식대로 구축하면서 유튜브를 했더니 1년 만에 구독자가 2만 3,00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5년 동안에도 안 되던 게 1년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가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수치 있잖아요. 수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상위 노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플레이스가 첫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고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도 저희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출수를 기록하고 있는 살롱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